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제2과목입니다. 화재방 및 소화방법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요. 인화 알루미늄의 화재 시 추수, 물 뿌리면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는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인화 알루미늄 화학식은 ALP죠. 알루미늄 3가 원소고 인도 마이너스 3가 원소라 3, 3은 서로 약분이 되어서 ALP로 화학식을 나타냅니다. 품명은요. 금속 인화물이겠죠. 금속과 인이 결합된 물질로서 품명은 이렇고 얘는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화학식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금속은 물이 가지고 있는 OH를 차지를 하면서 OH를 괄호 묶어서 숫자 3을 줍니다. 이름은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그리고 H가 한 개 밀려났고 P도 버려졌죠. 그래서 P랑 H가 만나면 PH3라고 하는 포스핀 또는 인화 수소라고 불리는 가연성이면서도 독성인 가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답은 포스핀 답은 1, 4번이죠. 답은 4번이 되는데 화학식 한번 완성해 본다면 알루미늄 하나 여기도 한 개 산소가 세 개 있네.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H는 3 그리고 3 더하면 이 3은 6과 같고 인 한 개, 한 개로 개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스겐이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얘는 화학식이 COCl2라고 하는 4염화탄소가 연소를 하든 물과 만나든 공통적 발생하는 포스겐이라고 하는 가스고요. 포스핀하고는 분명 다르니까 구분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는 위험물 제조수통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라는 것은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방사량이 1분당 몇 리트 이상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상물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바닥 면적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을 끄야 할 대상물에 대해서 1제곱미터마다에 대해서 1분 안에 방사되는 포의 양이 몇 리트 이상인지를 묻는 문제죠. 자, 이건 법에 정해진 수치라서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고요. 표면적 1제곱미터당 6.5입니다. 답은 3번. 6.5리트 퍼 미리츠 이상의 양이고 만약에 이 헤드 한 개당 헤드 한 개가 맡아야 할 구역 자 이건 9제곱미터마다 헤드 한 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걸 묻든지 아니면 이걸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 기준은 9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고 표면적 1제곱미터당 1분당 방사량은 6.5리터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주시면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이 두 개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23번은 일반적으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리움을 기포제로 사용하는 냄새가 없는 황색의 액체고요. 밀폐나 또는 준밀폐 구조물의 화재 시 고팽창포로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리움을 기포제로 쓴다. 자, 이 말이 나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답은 2번의 합성 계면활성제 포소약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개방형이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 아래쪽 방향 그리고 수평 방향 양쪽으로 각각 얼마의 공간을 보유를 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헤드에서 방사된 이 물은 반사판을 맞고 이렇게 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있으면 불을 끌 수가 없겠죠. 따라서 헤드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으로는 0.45m 이상, 이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는 각각 0.3m 이상씩을 공간을 비워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방은 0.45, 수평은 0.3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